여기는 다시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 내 전국체인 야구대회 출구 64강전 둘째 날 B구장에서 두 번째 게임을 지금부터 실험 중계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번호리 경기입니다. 지금 보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현정 선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일본 프로야구팀 팀이 그렇죠. 네, 네. 저기 지금 때 홍보 같은데 스펙터스의 원정 팀입니다. 그리고 홈 경기가 집안 없겠나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핀 스프라이트라 그러죠. 세로로 줄 쫙 그죠. 키스보다는 시거루 때 좀. 줄 알았나 봐요. 본인도 지금 깜짝 놀랐네. 자, 김희성 선수는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 5번 타자 최영재, 6번 타자 홍명, 7번 타자 조기, 8번 타자 한성민, 9번 타자 한성수 선수. 좌석에는 6번 타자 김창규 선수. 레프트 스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결투수 이명선, 투수 최경수, 공수 이용주, 이창원, 유격수 송광선, 좌익수 박상현, 중견수 최영진, 우익수 우대현 선수. 자, 일단 선두 타자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를 했고요. 이번 타자 김창규 선수. 이제 선발 투수 임영선 선수 어떤가요? 사실 뭐 좋은 폼으로 던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구의 낙차가 크기 때문에 변화구 위주로 아마 풀어가는 형식의 선수 같습니다. 근데 85kg에 이게 조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 네, 이게 직구 같아요. 사실 조금 낙차 있는 직구를 던지시는 분 같아서 변화구라고 말씀드리는데 직구 같긴 합니다. 지금 85kg 직구네요, 확실히. 옆으로 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직구. 낙차가 있는 직구를 던지시는 거죠. 자연 변화구를 던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쳤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중견수 분이 뭐 낙돌이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젊어 보이시는데 수비 자세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뛰어갈 때 쫓아가는 거 같아요. 안정감이 있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 낙차 잡는 스타일. 낙차 직구에 낙차를 이용해서 직구에 낙차. 원래 이제 직구 중력을 거스른다 해서 라이징 페스티벌 뭐 살아오른다 이러지 않습니까? 중력을 정확히 다 받고 있어요. 자, 3번 타자 이지훈 선수 입니다만 파울 타고 쫓아가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요. 투수분이 마운드에서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직구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좌타자가 나오는 걸 보고 외야 수비들을 다 땡겨놓고 본인이 직접 손짓을 하면서 다 땡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와인드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훈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투수인 이명세 투수. 아궁 쪽으로 피했어요.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3구 좋은 보고 120
시간이 잘못된 거죠? 네네네. 저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아, 스윙을 읽었나 보네요. 아, 그런 거 같아요. 타자분들도 지금 타석 앞에서 지금 바짝 붙어서 치고 있는 모습이죠. 해주시면서 방송을 봐주시면 두개선수로이측면이아니라고거기까지는 감안을 하고 지어진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맨 분들이 형들이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셔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카메라맨들이 잡고 있는 카메라는 안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고정 카메라 위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볼래 슛을 잘 잡아놓고 조금 흔들리면서 볼넷을 걸어놨습니다. 자, 볼넷으로 걸어나간 이지우 선수. 다섯번 타자 장현수 선수. 때문에 본인이 진짜 난 너무 느리다 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꾸 흔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우리랑 반전. 반전 못 봤죠. 와, 4번 타자 장현수 선수가 헬멧이 이글스 마크가 붙어있네요. 이글스 팬이신가요? 아, 지금 볼이 3볼까지 가네요. 일자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낙차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공들은 결국 이제 존을 걸치지 못한다고 지금. 자, 견제. 견제가 더 빠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심판님의 성향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낙차가 있기 때문에 낮게, 좀 낮게 던져야 존에 걸친다고 아마 심판분은 지금 판정을 자꾸 내리신 것 같거든요. 아, 낮게 제거되면서 볼넷. 이거는 이명선 투수. 사회냐구 분들의 대부분 고질적인 문제죠. 주자가 나가면 흔들리는 거. 근데 이명선 투수 입장에서는 투아웃까지 잘 잡아놓고 연속 볼넷을 좀 내주는 거. 네네. 아, 볼넷으로 1, 2루까지 오는 과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그렇죠.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최영재. 지금도 높을 때는 높고 낮을 때는 확 낮은 게 대부분 팔이 안 넘으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형성되는 각도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는 소리인데, 조금 이제 몸통 회전을 빠르게 돌려주면서 팔을 앞으로 끌고 나와서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오랜만에 스트라이크. 자, 짧게 치라는 이지원 선수의 이글스의 주문이었고요. 아, 장현수 선수. 자, 크게 벗어나는 볼. 야구도 선취점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네. 아, 공 뒤로 빠졌어요. 자, 주자들은 한 베이스 식질로. 투수님이 왜 3루 주자 쪽으로 가시죠? 투수 안 하시고? 자, 주자가 2루에 있을 때도 와일드 피치가 났을 때 투수는 홈으로 와야 됩니다. 베이스를 비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홈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주자 2, 3루까지 올린 SP 블랙버즈. 이명선 투수 3볼 1 스트라이크. 5구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 한 점. 자, 풀 카운트까지 일단 끌고 갔습니다.
있습니다만 파울. 자, 여기에서 진짜 짧은 안타 한 방이면은 두 점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렇죠. 두 점 내야겠죠. 그렇죠. 낼 수 있을 때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금 전 경기 같은 경우도 낼 수 있을 때 못 내주다 보니까 경기를 상당히 어렵게 풀고 나갔거든요. 아, 볼넷으로 출루하는 워너비 베이스볼 최용재. 자, 1회부터 말루 황금 같은 기회가 왔고요. 자, 세 타자 연속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이명선 선수분도 장비가 아주 화려합니다. 자, 핑크색에. 아, 지금 타자가 홍명호 타자거든요. 네네. 제가 아는 분인데. 네네. 예, 장비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 그 정도까지 친하진 않고요. 아, 장비 네. 욕심이 있는 점까지는 네, 네. 아는 사이는 아니고. 네. 자, 등번호 12번 운명 타자 제1구. 아, 이걸 쳤어야죠. 네, 타이밍 자체를 대기 타석에서 네. 제대로 맞추고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공이 느리면 그만큼 타이밍을 늦게 잡아야 되거든요. 네. 타이밍이 좀 빨라서 본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스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말루 찬스에 운명 타자 제2구. 맞은 볼. 지금도 제 생각에 타임이 좀 빨라요. 조금 더 늦게 잡아도 돼요. 투수가 공을 던지고 나면 그때 다리 늘어도 사실 늦지 않고. 지금 사실은 이명선 투수가 제구가 생각보다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 볼넷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 들어가네요. 죽여 넣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타자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나머지 3, 4, 5번을 지금 볼넷으로 이렇게 내보냈는데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좀 궁금하네요. 쳤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로. 야, 위험했죠, 방금? 지금도 2루수가 굳이 포스플레이 상황인데 태그를 하려고 했거든요? 다리를 뻗어서 잡았어야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반대로 주자가 슬라이딩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싶은 아쉬운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64강 비출구 64강 둘째 날 경기 D구장에서 펼쳐진 두 번째 게임 실황 중계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초 말루 상황까지 사실은 워너비가 끌고 갔는데 아쉽게도 점수는 내지 못했고요. 자, 1회 말 SP 블랙버드의 공격을 워너비는 이제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게 목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워너비의 선발 투수 우정범 선수, 자, 폼 어떠신가요? 상당히 와일드한 투구 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이 마지막에 앞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오른손 투수가 살짝 왼쪽으로 사실 넘어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인데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건 중심이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면서 근육을 제대로 늘려주는 것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을 통하면은 아주 좋은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 같습니다. 네. 속도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1회 말 SP 블랙버드의 공격 1번 타자 최영진 선수네요. 스트라이크. 105km 찍히네요. 105km에서 106, 107km까지 아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구가 나빠 보이진 않은데요. 네. 변하고 이렇게 제구하면서 자, SP 블랙버드 1번 타자 최영진 선수. 아, 낮게 지금도
큐가 나왔네요. 잘못 본 거겠죠? 공이 자연 이제 컷 패스트볼 식으로 약간 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아, 좀 뭐 지금 98km인데 저희 뒤에서 보는 중계석에서 보는 화면 공은 살짝 슬라이더 같은 컷 패스트볼 같은 식으로 휘어서 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연 이제 컷 패스트볼처럼 그냥 오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볼트 스트라이크 오고 쳤습니다만 템포가 아주 빨라요. 템포가 사실 빠르면 타자 입장에서는 조금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비도 너무 좋습니다. 아, 루킹 삼재. 자, 워너비 베이스볼의 우정범 투수. 구질이 상당히 좋네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투수예요. 저는 물론 그러지 못했지만 네. 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노볼 때 막 자꾸 꼬시려고 하는 것보다 저렇게 바로바로 승부를 해주는 선수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자, 우정범 투수. 마운드에서 미소까지 또 여유가 상당히 좋아요. 자, 타석에는 SP 블랙볼 2번 타자 송광선 선수. 마운드에서 여유 있는 모습 상당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멋까지도 있어요. 사인하고는 또 멋이 또 중요하고. 아, 스윙하는 2번 타자 송광선. 자, 투포수 배터리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우정범 투수, 포수 황명우 선수. 사인 주고 받, 그러니까 템포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인도 호흡이 잘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쳤습니다. 좌익수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 중심에 맞지 않고 약간은 타이밍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회전을 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좀 먹혔나 보네요. 네, 많이 먹혔어요. 근데 투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안타 맞았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안타는 됐지만 내 볼에 확실히 힘이 있나 보다. 방금도 제대로 된 타이밍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볼에 자신감이 강했기 때문에 됐다. 쳤습니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일로, 나이스 플레이. 일로. 일루. 야, 뒤로 빨리 했네요. 네, 방금 좌익수 분의 어깨가 네. 방금 거의 뭐 유격수 머리 높이로 왔는데 지금까지 다이렉트로 쏘신 거거든요. 최용재 선수. 네, 거의 성출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어깨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용재 선수 멋진 파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송구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선발 투수 이명선 선수네요. 3번에 선발까지 팀을 이끌어가는 선수 같아요. 아니구나. 5번 타자 최경수 선수군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오더지가 한번 바뀌었군요. 이렇게 저쪽에서 손신범은 좀 급하게 어쨌든 수정을 우정범 선수는 네. 마운드에서 여유도 있고 멋이 뭔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본인이 원하는 위치 마운드가 흙이기 때문에 자꾸 골라주면서 마운드를 이렇게 자꾸 정리를 또 해주는 것 같고요. 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리고 높게 한 거 살짝 맞고 지금 우종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계를 하면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주자가 나가면 빨리 하려고 하면서 다리를 들 때부터 힘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다리 들 때는 힘을 쫙 빼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던지는 순간에 힘을 올바른 타이밍에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주자가 나가도 제구나 구위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볼이군요. 3볼 2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로 아웃. 공수 교대. 자, 무실점으로 양팀 다 1회 초 1회 말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비출무 64강전 둘째 날 D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원어비 베이스볼 대 SP 블랙워드의 경기를 실황 중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래 양팀 진루는 했지만 무실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회 초 원어비 베이스볼의 공격. 선취점이 어느 팀에서 먼저 나올지 이것도 관심사일 것 같아요. 네. 대회 같은 경우에 사실 선취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SP 블랙버드의 선발투수 이명선 선수. 그냥 우리는 무게가 저보다 훨씬 높으신 것 같은데. 일단 하시네요. 몸 풀기 전에 딱 최대한 피칭을 몇 번 하고 올라가시는 그런 루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되게... 타석에는 워너비 7번 타자 조의리 선수. 아우, 뚝 떨어지는. 아, 이게 저 앞에서 떨어지면 심판들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홈베이스 위에서 떨어져야지.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바운드 처리 잘했네요. 유격수가 피칭이 잘해줬습니다. 유격수도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네, 사실 근데 또 너무 여유 부리다가 세이빙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1루수가 내 바운드 처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줬네요. 한상윤. 그러니까 이게 강속구 투수가 아니더라도 공이 이제 일자로 와야 되는 이유죠. 이제 일자로만 오면은 네. 제구를 네, 위아래를 잡는데 어차피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못해.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제구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구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좋습니다만 뒤로 나가. 지금 타자는 스파이크가 황금인데 반짝반짝 빛나네요. 투수요? 타자요. 저희 중계에 자, 일단은 판단 투볼 스트라이크. 이 뒤로 빠졌어요. 하위내구를 경험해서 정말 화려하고 특이한 야구 용품을 좀 많이 봤어요. 아, 스파이크 색깔이라든지 글러브 색깔이라든지. 투볼 원 스트라이크. 저희가 그 저희 팀에 네네. 핑크로 오더를 내는 유행이 막 불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번에 아 이번에 핑크인가요? 아, 저는 T1분과 T1의 고유의 색깔이 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볼래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유니폼이 바지는 검은색에 위에는 흰색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좀 무게가 있고 글러브도 검은색이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핑크의 베이지색이더라고. 예. 핑크도 그냥 핑크 아니라 되게 연한 핑크.
어, 자 견제. 아우 일루수가. 어, 일루수 분이 상당히 날렵하시네요. 이용준 선수인데요. 네. 와, 아까 유격 수당 볼 때도 잘 걷어내 줬는데. 원래 왼손잡이들이 좀 운동 신경도 좋고. 느리기 때문에 포인트를 앞에다 두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내 몸쪽으로 끌어놓고 쳐야 돼요. 자, 지금 쳤습니다만 높이 뜬 공 중견수 자리 잡았습니다. 중견수 잡았고 주자는 뒤로. 자 중견수 슬라이드 원하는 원타자 안성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워너비 베이스볼 중견수 아, 쪽으로 중견수, 네, 중견수 쪽으로 타구를 보내면 안 돼요. 네. 중견수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수랑 전익수 쪽에서 중견수 쪽. 중견수 SP 최명재 선수거든요. 네, 어, 수비가 주자 뛰었고요. 여유 있게 했어요. 아 그리고 저분이 중견수 분이 지금 중계 카메라엔 중계 카메라에는 아직 안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1회부터 네. 백업을 미친 듯이 다니세요. 어, 지금도 지금 기본적인 했는데 어, 네. 중견수 분이 백업으로 오셨죠. 기본적인 그렇죠, 네.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네네, 저런 거는 정말 이 대회의 열정, 투지라고 또 볼 수 있죠. 자, 원업이 1번 타자 김희성 첫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 타석. 그걸 아, 이거 놓친 것 같네요. 중견수 김의성 선수 타고난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아 유격수 더듬고 자 주자 3루 어 3루 위험했어요. 안 넣고 치 아니요 있겠죠. 근데 안 먹었으면 아 뒤로 빠뜨린 줄 알고 아마 그래서 런던 세도를 필요한 거고 예, 하려고 했던 거고요. 어쨌든 유격수가 공을 알까기라기보다는 글러브에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초구가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놓쳤던 것 같고 1-3루의 찬스를 맞이한 원어비 베이스. 아, 지금도 뭐 1루가 사실 주자랑 겹치는 정도의 공격체인데 앞으로 나오면서 각도를 줄여주면서 캐치감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잘하네요. 네. 자 이번 타자 김창준 선수 첫 타석. 자 1루 주자는 2루까지 국룰이에요. 그렇죠. 1-3루 상황에서 사인대하고는 1-3루면은 네. 이제 뭐 포수가 뭐 선출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무조건 2-3루라고 해야죠. 김창규 투수 아 타자 첫 타석 중견수 플라이로 올라놨고 오늘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높이 뜬 거 중견수가 좌익수가 아, 서로 미운 것 같아요. 안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사이 2루 주자 3루 주자 호밍 타자 주자는 2루 1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2타점 적시타. 중견수가 처리해줘야 될 볼 정도는 봤거든요. 왜냐면 수비 범위도 상당히 넓으시고 네. 또 애매한 공 같은 경우는 중견수한테 이제 우선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외야는 중견수한테 네. 우선권이 있죠. 내야는 이제 유격수나 이루수한테 우선권이 좀 있는데 네. 프로플레이가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최현정 해설위원 뭐 투수로 데뷔를 하셨지만 프로에서 네네. 또 외야수로 전향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정확히 그렇죠. 계시겠죠. 자, 이 김창규의 2타점 적시타 도로 자, 아 송구가 빗나갔어요. 그러나 저를 해내서 자익수도 백업을 들어왔네요. 네, 여기 지금 SP 블랙버즈 팀이 네. 사회냐고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선수들한테 정말 평가가 들어가고 너무 열심히 하느냐 정말 좋은 팀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이지훈 선수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갔고요. 김창규의 2타점 적시타로
2-0 앞서 나가는 원어 유에이스입니다. 2사 2루 상황에 찬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석에는 다자 이지웅 높게 3볼까지 몰리는 SP의 선발 투수 이명선 선수. 아, 많이 맞는 볼이 나오네요. 전에도 왼손 투수, 왼손 타자였을 때 뒤로 한번 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타석에 이제 왼손 타자가 들어섰을 때 조금 흔들리는 모습. 자, 오늘 3번 타자 이지윤 선수는 두 타석 모두 사석으로, 첫 타석은 볼넷, 두 번째 타석 공을 받는 걸로 두 타석 모두 사석으로 출루를 했습니다. 다음은 4번 타자 장현수 선수, 오늘 첫 타석 볼넷, 오늘 두 번째 타석. 맞추는 파울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 방망 위를 맞는 거죠. 아, 공 밑둥을 때리는 거죠. 아, 밑둥에 방망이 위. 예, 예. 밑둥을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낮게 쳤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타구 좌익 중견수가 아 놓쳤어요. 중견수 놓치는 사이에 2루 주자 호민. 어 1루 주자. 아 1루 주자까지. 아 1루 공 빠졌어요. 1루. 자, 1루수 공 빠치는 사이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자, 2루 주자가 1루 주자가 이제 오버런을 3루를 돌아서 돌아오는 순간에 중견수가 1루로 바로 쐈거든요. 근데 1루수가 놓치면서 타자 주자는 또 2루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SP 블랙버드. 중견수 분도 물론 긴 거리를 달려갔지만 마지막에 점프를 하면서 다 흔들렸어요. 왜냐면은 중견수인 최영진 선수가 오늘 계속 좋은 수비를 보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쉽고. 반대로 워너비 베이스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주루 플레이의 중요성. 방금 같은 경우도 3루수 주자가 제대로 1루에서 공이 빠진 거를 캐치하지 못했거든요. 네, 5번 타자 최용재 선수 첫 타석이 볼넷으로 나고 쳤습니다! 쭉 나가는 타고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아 중견수 한 번 또 다듬었어요. 자 더듬는 사이 2루 주자까지 호민! 2타점 적시타 때리는 최용재 선수. 야 중견수한테 계속 지금 좋은 수비 보여주던 SP의 이명선 선수가 이번에 또 살짝 더듬었어요. 지금 아까도 공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계속 자꾸 이제 햇빛을 가리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네. 아, 그 전타구도 맞고 지금은 사실 내 실수는 맞고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홍명우 선수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 또 왜 또 태그를 하려고 그러죠 2루수는? 아까도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사실 조금 잘못 쓸데없는 플레이예요. 저러면은 다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코스 플레이 상황인데 굳이 저런 플레이 보여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확히 주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안 하고 하시는 거죠. 자 일단 5점을 선취하는 워너비 베이스볼 2회 초 공격. 자 2회 말 SP의 2회 말 반격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워너비 대 SP 블랙버드. 워너비 베이스볼이 2회 초에 대거 5득점에 성공하면서 5-0으로 앞서는 2회 말 SP 블랙버드의 반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워너비는 우정범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요.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조금 연속으로 겹치면서 조금 대량 실점을 했는데 투수가 공이 맞춰 잡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타자 아 포수가 나오자마자 공 안 받아보고 바로 시작하네요. 아 자신 있다는 소리죠. 왜냐면 마지막 타자가 포수 홍명우 선수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좀 늦게 나와서 바로 그냥 시작을 하네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이창원 선수. SP의 이창원 아웃스윙. 골프 치시는 것 같은데요? 스윙이 아 진짜 완전 좋다. 그리고 투수 볼이 갖다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볼이에요. 107km면은 선수로 치면 한, 저희는 한 플러스 30km로 해주거든요. 아, 그럼 137km의 아, 볼이 이번에 좋은 볼이 맞네. 저런 식으로 자연 컷 패스트 볼이 먹는다는 건 어, 치기 쉽지 않죠. 자, 우정범 투수 구질이 상당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잘 참았어요. 예, 지금 치할 뻔했어요. 변화구 사용을 내고 여기다 던져가 타겟을 일부러 왼쪽에다가 살짝 위로 잡아주는 모습. 여기다 때리면 꺾여서 올까. 포스 리드가 좋네요. 네네. 자, 리그에서 좀 배터리 호흡을 많이 맞춘 투수와 포수인 것 같아요. 서로. 워너비 베이스볼은 참고로 리그를 굉장히 많이 뛰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석에는 이창원, 우정범 헛스윙 삼진. 너무 좋았어. 자, 제 구질이 우정범 투수가 정말 좋네요. 변화구를 사실 이게 커브인지 슬라이드인지는 잘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직구가 자연 컷 패스트볼이 먹으면서 네. 빠르게 옆으로 휘니까 네. 종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변화구를 좀.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이규영 선수 1구 살짝 빠진 볼. 자 저는 제가 만약에 타자라면 이런 선수 정말 상대하기 까다롭고 그렇죠. 쳤습니다만 중간에 벗어나는 파워. 선출도 사실 까다로워요 이런 선수 던지면. 발이 저희가 140을 보다가 뭐 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7km도 자동차에 치이면은 사람 죽어요. 빠른 볼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높이 뜬 공 아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외야수가 상당히 판단이 나요. 판단이 좀 좋습니다. 아익수 좋은 수비 보여주셨는데 아까 1회에도 아익수가 좋은 수비 보여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지플라이는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투아웃 타석에는 7번 타자 박상현 선수. 이지플라이를 거의 이제 타구 판단을 잘못하면서 뒤로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 치인데 아 어이없는 스윙이죠. 여기는 대회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외야에서 만세하는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캐치인을 조금 잘못한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지금은 또 팔각도를 또 내려주는 게 있어요. 투수가 그 좀 변칙 투구죠? 네네 그렇죠. 볼도 저렇게 107km를 던지면서 변칙 투구까지 한다? 상당히 까다롭죠. 나이스 캐치를 외치는 화이팅이 넘쳐요. 서로 격려를 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볼넷을 허용하네요. 네, 변화구를 선택을 했는데 네. 손에서 끝에서 살짝 빠졌어요.
자, 베이스 선벌수로 2회 말 처음으로 출루를 허용하는 우정범 투수. 똑같은 방어 각도에서 꺾여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전이 풀리면서 밀려들으면서 우정범 투수가 수심이 빠진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뭐야 잠깐 밸런스가 흔들린 것 같아요. 다섯 연 8번 타자 우대현 찼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 중견수 좌익 아 야 이거 이런 플레이 아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야구에서는 양보를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네. 아 우대현 선수는 행운의 안타를 쳤네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양보하고 운전할 때 양보하는 운전을 하더라도 야구할 땐 내가 잡아야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볼 플레이 내가 자신 있으면은 정말 프로에서는 선배고 뭐고 자신 있으면 욕해도 된다고 하고 소리 꽥꽥 지르라고 하고. 아 지금 약간 좀 어이없는 안타까운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이지 플레이로 잡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네, 네. 좌익수 우익수가 이제 서로 콜 플레이가 없었죠. 그렇죠. 양보 정신이 너무 투철했죠. 자, 이게 외야수들은 사실 공이 뜬 공을 하늘만 쳐다보고 뛰어가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있어서 확실하게 콜 플레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기본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외야수의 이제 그거 진짜 장점 단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좌익수나 중견수가 내볼이라고 마이볼이를 외치지 못하면 사실 유격수가 지정을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쳤습니다만 우익선상을 크게 벗어나는 파울. 사실 콜플레이를 원래 이제 사회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좌익수랑 중견수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 선수나 프로 선수들은 전 포지션에서 그렇죠. 다 같이 그렇죠. 네, 해주라고 합니다. 자, 타석에는 이용준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쳤습니다. 높이 뜬공 3루수 좌익수 3루수 놓치면서 좌익수 앞에 안타. 그 사이 2루 주자 호민 한 점 만회하는 SP 블랙보드. 사스성 안타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아 사실 따지고 보면 양보 정신에 좀 스노우볼이 그런 거거든요. 네. 3아웃 이닝 공수 교대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콜 플레이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콜 플레이를 해라. 지금도 사실은 좌익수가 주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좌익수가 잡아야 되는 공이 맞습니다. 삼루수는 네. 뒤로 쫓아가는 그런 좌익수는 네. 앞으로 나오는 공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애매하면은. 이런 타고 같은 외야수한테 그렇죠. 우선권이 또 있죠. 정면으로 뛰어오는 선수한테 우선을 내주는 게 수비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찼습니다만 우익 선수 크게 벗어나는 파울. 자 지금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원어민은 한 점을 줬고요. 그렇죠. 기분 나쁜 점수죠. 예. 어찌됐든 SP 블랙보드는 행운의 안타가 지금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쳤습니다! 중견수 반면! 중견수 자리 잡았고 중견수 플라이로 3아웃! 이렇게 SP 블랙보드의 2회 말 공격은 마무리 쳤습니다. 한 점을 만회한 블랙보드의 2회 말 공격 잠시 후에 저희는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워너비 베이스볼 대 SP 블랙버즈 SP 블랙버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의 경기 3회 초 워너비의 공격부터 중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너비 입장에서는 수비가 좀 아쉬웠어요. 2회 말세가 3회 초에서 3회 초는 7번 타자 조일이 선수부터 시작하는 좌석에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던 조일이 선수. 워너비 선수 같은 경우 보니까 1번부터 거의 9번까지 파워는 어느 정도 다 겸비하신 분들 같아요. 덩치를 봤을 때, 체격을 봤을 때 갖다 맞추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 또 파워 스윙을 해야 딱 어울리는 체형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스윙을 자신있게 돌려라! 그러니까 이런 볼은 사실 이제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당시 한 60km 나왔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런 볼 그냥 받쳐놓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저런 볼. 코스 발에 놓치셨나요? 네, 코스 밑에 이제 잘못 맞았어요. 드리는 순간 바로 스트라이크 잡았네요. 그렇죠. 자, SP 블랙보드 선발 투수 이명선 선수 지금까지 5실점 하고 있는데요. 아, 선볼수 물레수로 분류를 내주는 이명선 투수. SP 블랙보드 같은 경우는 투수가 없나요? 저 선수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점수도 그냥 허용 걸 많이 했고 공의 개수가 올라가면 더 느려질 거거든요. 아, 그렇죠. 힘이 그렇죠. 빠지니까. 네. 미리 또 이렇게 투수를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퀵크라고 그러죠. 아, 예. 자, 좌석에는 8번 타자 한상현을 볼넷으로 준비했고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아, 유격수 여기서 알까기가 나오네요. 공을 잡지도 않았는데 던질 곳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글러브도 들었고요. 사실 저런 플레이가 이제 저희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되게 건방진 플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잡지도 않았는데 2루를 본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코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잡기도 전에 다음 플레이 하려고 하는 거. 네, 송광선 선수. 아, 어이없는 실책이 하나 나왔네요. 쳤습니다만 우익수상 1루수 파울 지역에서 잡아내네요. 네, 1루수분은 확실하게 자기 구역에 오는 공은 네. 거의 지금 100% 처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공이 생각보다 좀 지저분한가 봐요. 이제 여기 뒤에서만 봤을 때는 네. 느려서 딱 치기 좋은 볼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심에 맞는 타구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번 타자 김희성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안타는 아직 없습니다. 길게 주고받는 SP의 배터리. 아우, 스트라이크 잡아주네. 방금은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네. 네.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해주셨네요. 아, 나중에 좀 본인이 좀 주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워너비 베이스볼은 3루도 그냥 과감하게 훔쳐야 돼요. 투수에서 홈까지 오는 공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주자 1루 상황 뭐 더블 스킬드. 오, 잘 쳤어. 중견수. 아, 또 뒷걸음질. 대신. 근데 이거. 아, 3루 돌아서 1루죠. 아, 송구도 잘. 근데 1루. 이거 뭐죠 이게? 왜 1루로 가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쓸까요? 세이브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잘한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실수의 향연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타구 하나에 실수가 한 5개가 나왔어요. 네, 수비도 실수, 공격도 실수, 지금 네네.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실수를 잘해? 우리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자, 어찌됐던 1번 타자 김희성 선수 중견수 안타 1타점으로 한 점 더 추가했고요. 주자는 1, 2로. 자, 사실은 지금 주루 플레이도 굉장히 어설펐고 어설펐다기보다는 이제 앞주자 타자주자하고 1루주자, 1루주자와 타자주자가 이제 서로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고 네. 1루주자는 뭐 맞자마자 바로 스타트를 걸었기 때문에 바로 홈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왔는데 문제는 송구가 그렇죠. 크게 벗어났는데 높이 뜬 공, 유격수, 인필드 플라이로 외쳤네요.
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인역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유격수가 사실은 알까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네. 자 이게 이제 중견수 안타 그러니까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김인성 선수가 쳤는데 그게 송구가 홈으로 바로 백홈을 하고 벗어났는데 거기에서 또 자 2루 송구 방금도 무조건 늦었어요. 죽었는데 늦었어요. 네, 무조건 죽었을 타이밍인데 투수랑 호흡이 맞지 호흡이 안 맞았어요. 네. 네, 2루수는 자 2루 주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2루수 이미 홈에 들어와 있었는데 2루 베이스에 들어와 있었는데 투수가 한 번 더 가나요? 아, 또 투수 흔들기 같은 편이 흔들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자 같은 편이 흔드니까 볼이 더 느려졌죠 지금. 저기 우리 전 게임 그 첫 번째 게임에 이노헤야 그 나인스타즈 경기에서 나인스타즈가 그 약속된 플레이로 그렇죠 그렇죠 견제도 자 1, 1, 야 더블 스틸 시도 3루로 3루 왜 걸어요? 오 아 위험했어요 3루 네네 걸? 저기 뭐야 1루나 홈이 아니고서는 네. 무조건 슬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걸어서 멈추는 거는 네. 제동력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가 그 전에 줄여야 돼요. 근데 슬라이딩을 할 때는 제동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극한까지 내가 계속 전력으로 뛸 수 있거든요. 1루 3루는 이제 지나가도 되는 그렇죠. 1루 3루는 지나가도 되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닐 때는 무조건 슬라이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 3루까지 자, 주자들은 2, 3루로 한베이스씩 더블 스틸을 성공하면서 2, 4 주자 2, 3루 투볼 원스트라이크 6대 1로 앞서고 있는 원어위 베이스볼에 계속된 찬스입니다. 2번 타자 3번 타자 이지현 선수 원어비 베이스볼 같은 경우는 점수를 안주하지 말고 지금 뽑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뽑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견제 동작 지혜보는 선수 베이스원 모어리스 아 4번 타자 이지현 선 아 3번 타자 이지현 선수는 오늘 4사구만 3개째네요 볼넷 몸에 받는 볼 볼넷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3출루예요 100% 출루거든요. 0 타수 0 안타 3출루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 이 사람은 그럼 아침부터 운전해 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회인 야구는 볼넷도 중요하지만 쳐야 돼요. 재밌으려고 온 건데 4번은 재미가 없거든요. 4번 타자 장현수 선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고요. 타점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3출루면은 출루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조금 자기 공이 오면 조금 높거나 낮더라도 과감하게 파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으니까 강하게 치려고 해야 돼요. 대회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대회는 한 게임 지면 끝나기 때문에 점수를 낼 수 있을 때 마장창 내야 되거든요. 그건 뭐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특히 사회인 야구는 어떤 플레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얼마나 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처럼 투수가 실수 없이 나오면 사구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예. 그냥 뭐 타석 나가서 저기 뭐야 잡생각 한 3분 하면은 놀래시니까 그냥 가서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새 1루에 나가 있지 않을까. 아 하나 꽂아놨네요. 이것도 3볼이지만 그렇죠. 이건 노려 치는 거를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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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장현수 선수가 놓친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기다리는 야구보다는 공격적인 야구로 좀 선호하는 사람이라 아 밀어내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아웃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어쨌든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는 SP블랙보다 한 점 더 추가하는 원어위 베이스볼 베이스볼은 2점을 추가를 했고 SP블랙버드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임이 없죠 교체의 움직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투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SP 블랙포드 대기 선수가 없어요 지금 9명을 딱 맞춰주고 네 딱 9명이고 오늘 워너비도 대기 선수가 없습니다 야. 교체 멤버 없이 정예 멤버로 워너비는 지명타자를 써서 이제 10명이 뛰고 있고 양팀 다 다치면 볼수이네요 그렇죠 한 명이 다치면 볼수입니다 아 그게 역시 네, 물러나 스윙을 했지만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5번 본인의... 타자 최용재 선수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어요 네. 2회에 2타점 적시타 있거든요 본인의 스윙 아주 전력으로 휘두른 모습 좋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저렇게 나가는 거 보기 좋습니다 네. 아 잘 참았네요 자 만루의 찬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원어위 베이스볼 최용재 타자 오늘 볼넷 하나
타점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 자, 낮게 제가 공도 잘 참았어요. 사실 존에서 들어오다가 떨어지는 네. 공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을 텐데 그렇죠. 되게 잘 참았어요. 네. 자, 이번에는 투수가 자꾸 이제 제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흐름으로 가져오려고 발을 한번 풀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볼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높이 뜬 건 포수 다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네요. 네. 방금은 유혹이 근데 좀 넘어갔어요. 방금도 볼이었거든요. 네, 볼이었죠. 네. 근데 이제 몸쪽이다 보니까 자기가 약간의 본인이 어퍼스윙을 통해서 이제 큰 거 한 방을 노렸던 스윙 같습니다. 아, 이거 노렸어야 되는데 지금 타자가 그렇죠, 그렇죠. 방금 아주 아쉬운 제스처에 네. 손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저렇게 나와야 본인이 이제 방망이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피드로 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최용재 볼 하나 물라네 풀카운트까지 끌고 갔고 말루에 이제 풀카운트이기 때문에 투수가 다리를 들면은 또 스타트를 이제 걸어야 스타트를 주자들. 걸어야죠. 3루 주자는 천천히 그냥 걷듯이 와도 되지만 1, 2루 주자는 2루 주자는 네. 지금 2루 베이스가 비어있으니까 네. 그렇죠. 스타트 걸었죠. 자, 스타트 주자도 벌써 딱 들어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플레이죠.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심지어 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자,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 더 허용하고 있는 습기나요? 아니요. 뭐 바꾸는 것 같은데요. 유격수와 투수가 서로 바뀌나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대기 멤버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만 놀아야 되죠. 그렇죠. 3루가 3루로 가네요. 유격수. 3루수가 네. 유격수로 가고 유격수가 투수로. 송광선 선수가 올라왔네요. 부상의 위험이 조금 투수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야수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팀원이 오늘은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던지시면 팔꿈치나 어깨에 데미지가 많이 쌓이게 돼서 제가 그래서 팔꿈치가 아프군요. 네, 팔도 처지시고 또 끊어서 던지게 되면은 속도를 천천히 줄여줘야 되는데 급격하게 주기 때문에 연습구를 되게 빨리 안 던지고 바로 시작을 하네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홍명호. 네. 오늘 안타 기록하지 못하고 두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던 홍명호 선수. 7km 정도가 이제 직구 방송이 되고 있네요. 홍명호 선수는 포수라서 사실 포수의 역할만 잘해줘도 타격에서는 사실 포수들은 수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회인 야구도 사실 포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땅볼만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출루를 지금 워너비에서 출루를 못한 선수는 홍명호 선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순간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까지 홈으로 2타점적 시타 터트리는 홍명호. 지금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전 선발타자 전원 출루인가요? 전원 출루죠. 자, 홍명호 선수 수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무색하게 그렇죠. 바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2타점 적시타. 감히 나를 평가해? 내가 보여줄게 하고 이제 보란듯이 안타를 쳤죠. 수비도 그렇게 하고 방망이도 이렇게 치면 뭐 완성형 선수죠. 사회냐고. 그렇죠. 블로킹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까 전부터 7번 타자 조일이 오늘 볼넷으로 한번 출루했고요.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던 조일이 선수. 지명 타자로 7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 1, 2루 쳤습니다만은 좌익수가 벗어나는 파울. 그런데 살짝 벗어났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밀었으면 그렇죠, 넘어갔을 그렇죠. 수도 있을 네. 만큼의 큰 타구였거든요. 낮게 저 정도 같았으면 진짜 맞는 순간에는 딱 각도 1도거든요. 그냥 각도는 가면 갈수록 네, 커지기 멀어지니까. 때문에 네네네. 저 정도면 정말 1도도 아니고 진짜 0.5도거든요. 조금만 아, 조금만 그렇죠. 조금만 들었어도 그렇죠, 그렇죠. 넘어갔는데요. 어, 공 빠졌습니다. 자, 주자들 한 베이스씩 진루. 포일이 나왔고. 자, 사회인 야구에서는 사실 포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과하게 이제 프레이밍을 하시다가 놓치는 분들도 많고.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네,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짓인데 그렇게 하다가 놓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도루 할 때 포일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공 빨리 빼려고. 네네. 자, 풀카운트 투아웃 주자 이삼루. 자, 볼넷으로 1루를 채우는 SB 블랙보드. 자, 이제 만루가 다시 됐습니다. 자, 만루. 네. 타석에는 2번 백만보 잡고 있는 한상현 선수. 네. 자, 한상현 선수도 오늘 첫 타석 볼넷, 두 번째 타석은 실책으로 모두 출루에 성공했던 한상현 선수도 타석에서 자세를 잡을 때 힘을 조금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여기에서 점수를 더 내면은 이제 콜드로 넘어가거든요. 4회 10점이거든요. 한 점을 더 내면은 11대 1이 되고 화면상으로는 10점이 되게 작게 보이네요. 쳐야 되겠네. 쳤습니다! 아! 좌익 좌중간 갈랐어요. 벤츠까지 펜스까지 굴러가는 공. 자, 1루 주자 오메. 1루 주자까지 돌았어요. 1루 주자까지. 3루가요. 자, 3루타. 한상효. 홈뛰어요. 홈뛰어요. 홈까지는 못 들어오고 와 싹쓸이 3루타 한상현 누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누웠어요. 힘들어요. 네. 자, 자 들숨 날숨 지금 크게 들이쉬고 있는 모습. 야 주력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자 3루타로 3점을 더 추가하면서 워너비 베이스볼 13대1로 12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타석엔 9번 타자 안성수. 야, 그래도 SP 블랙버드 같은 팀도 지금 아직 사실 경기는 많이 기울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제 포수분도 주자를 신경 써주려고 이제 송구를 하는 척 페이크를 주는 모습 좋고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워너비 베이스볼이 이제 13점까지 앞서 12점까지 어 높이 뜬 공 좌익수 잡았습니다. 아 약간 또 이번에 약간 좀 불안하게 잡았어요. 자 12점 아 12점 차로 앞서 나가는 워너비의 3회 초 대거 몇 점인가요? 5점 6점 7점 8점을 내면서 2회 3회 말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타운 야구장입니다. 아, 이 3회 초 원어비가 대거 8득점을 성공하면서 점수는 12점 차. 3회 말 SP 블랙버드의 반격 시작되겠습니다. 1번 타자 최영진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타석 삼진이었는데요. 자,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아웃. 아, 초구를 잘 노렸는데 정말 좋은 타구를 날렸는데 후비가 딱 걸려버리네요. 자, 코스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가운데 안 타였어요. 타구 속도도 빨랐고. 근데 우정범 투수가 반응 속도가 너무 좋네요. 네, 확실히 접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SP 블랙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대로 4회만 지난 콜드 게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첫째 목표를 콜드 게임을 면하는 걸로 잡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기대가 있으니까, 네. 기회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거를 역전하려는, 한 번에 역전하려는 생각보다는 일단 콜드 게임을 면하게 점수를 야금야금 내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네, 지현정 해설위원 참 우정범 투수 굉장히 극찬을 하셨는데. 아, 이거 비밀이었는데. 아, 높이 뜬 공. 삼루수가. 아, 망해. 그물 망해. 망해 맞네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투수예요. 왜냐면 제가 선수 때 하지 못했던 걸. 아, 승부를 바로바로 거는 스타일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템포가 저는 마운드에서 원래 타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좋아가지고 본인이 맨날 약사업이네. 밸런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속으로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야, 지금도 볼이 되긴 했는데 좋은 볼이네. 아, 그렇죠. 몸쪽으로 저렇게 찔러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보시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바로 던지죠. 네. 찼습니다만은 3루수 파울. 그 전전 공에 바깥쪽이 요구가 됐는데 볼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하기 마련인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밸런스에 빠졌구나. 난 이번엔 집어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변하고. 근데 지금 사실은 저는 우정범 투수가 멈춤 동작이 너무 짧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타자라 그러면 네네. 어필을 할 것 같아요. 신발한테. 멈춘 동작이 와인더블은 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뒷발을 내려 타임을 해야죠. 자, 3루수 1루로 길게 아아 놓쳤네요. 자, 그 사이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방금도 1루수 홍구도 빠질 뻔했어요. 그러게요. 자, 3루수 송구가 바운드 되면서 1루수가 쉬고 그렇죠. 서정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죠. 건치기도 힘든데 투수의 흐름으로 끌려가면 안 돼서 타임도 좀 불러주고 본인의 흐름으로 가져올 줄 알아야 돼요. 공 빠졌어요. 아, 공 빠졌어요. 1루 주자는 3루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젊은 줄 알았는데 방금 중계석 쪽으로 달려오시는데 상당히 좀 나이가 있으시네요. 그래도 상당히 민첩하고 투지도 넘치십니다. 자, 안탄 없이 3루까지 진루한 상대팀 선발투 SP 블랙보드 이명선 선수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네. 4석에는 4번 타자 최경순 선수 오늘 2루수 땅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서 아주 여유도 넘쳐요. 야, 아 그게 넘치네요. 정말 좋은 볼 던져줬고 멘탈도 좋으신 것 같아요. 자, 2볼 2 스트라이크 습니다만은 파울. 자, 타자인 최경순 선수가 스윙이 약간 좀 공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 많이 퍼지고 지금 뒤에서부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삼진. 손에 몸통 회전의 영향보다는 손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서. 자, 주자를 3루까지 안타 없이 3루까지 허락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타 한 방 해서 점수를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타석에는 5번 타자 이창원 선수 오늘 삼진 기록을 쳤습니다. 자, 좌익수가 뒤로 뒤로 뒤로. 아, 스타트가 너무 늦었어요. 네네. 머뭇머뭇하고 있었거든요. 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자, 이렇게 되면 워너비 좌익수 최용재 선수 타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땅 하는 순간 너무 머뭇머뭇했어요. 그렇죠. 애초에 스타트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다가 타구 판단을 아마 공을 잠깐 잃은 게 아닌가. 아, 놓쳤군요. 네, 판단 자체는 한두 발 정도는 바로 시작은 했어요. 스타트는 네, 바로 걸었는데 머뭇머뭇한 게 공 채구 시간에 너무 머뭇머뭇하다가 네, 그러면서 저는 사실 되게 잘 맞았는데 저기까지밖에 안 날아가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타구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 점을 만회한 SP 블랙버즈 스코어는 13-2. 자, 이 점만 돋보면 4회 골드 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점 근데, 1점 야금야금. 근데 이 4회 야구 그 리그 제가 이제 심판도 가끔 하고 하는데 네네. 이게 지는 팀이 말공격이면 말까지 해야 돼요. 그게 지약이에요. 그렇죠. 말팀이 이겨야지 초공격만 하고 딱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말까지는 3회 말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는 사실... 아니 점심 좀 빨리 네. 저희가 지금 중계가 끊기지가 않으니까 네네. 점심이라도 좀 편하게 먹으려면 그렇죠. 빨리 콜드를 끝나면 좋은데 또 이제 선수분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니까 아니 그렇죠. 이분들은 대회 나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뛰어야죠. 네, 제가 초등학교 코치 할 때였는데 네. 9-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도 콜드 규정이 있는데 9-0이어서 이제 5회였나? 콜드 게임을 면하려고 했는데 5회 말에 11-9로 뒤집으면서 총 결과가 14-12로 진 경기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어차피 출전을 한 팀들은 조금이라도 더 뛰시는 게 맞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풀 카운트 쳤습니다. 이번에도 좌익수! 좌익수 자, 플라이로 3아웃. 한 점 만회한 SP 블랙보드의 3회 말 공격. 4회 초 워너비 베이스볼의 공격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워너비 베이스볼 대 SP 블랙보드의 워너비 베이스볼의 4회 초 공격 지금부터 중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점수차가 이제 13-2까지 벌어진 상황이고요. 워너비는 9번 안성수 타자부터 시작을 아니군요. 김희성 선수군요. 김희성 선수부터 오늘 중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김희성 선수. 자, SP 입장에서는 수비를 빨리 끝내고 4회 말 공격에서 점수를 더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워너비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 벌려서 그렇죠. 콜드로 끝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자, 말씀하신 것 중에 초공격이 네. 이기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쳤습니다. 자, 너무 높겠던데요. 위치수가 위치를 위치 놓친 줄 알았어요. 점프 캐치를 하셨어요. 상당히 이지 플레이였는데 네네. 어렵게 잡아내는 우익수 우대윤 선수.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창규 선수 오늘 안타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볼이네요. 언더페이스볼 같은 경우는 초공격이기 때문에 야 우리 일단 점수 뽑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자 네. 라는 지금 생각으로 지금 다들 타석에 임할 겁니다. 자 오늘 2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창규 선수. 김창규 선수 오늘 그 2회에 네. 좌측 2타점 적시타가 컸어요. 그렇죠. 원업이 입장에서는 그게 포문이 돼서 대량 득점이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뭐 MVP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타석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수가 쭉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호쾌한 스윙이네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점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욕심을 조금 내는 것 같아요. 욕심 내면 안 돼요. 찼습니다. 3루수 파우. 욕심내다가 지금 중심이 좀 앞으로 쏠렸죠. 방 같은 경우는 변화구에. 왜냐면 이제 점수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최현정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치고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볼넷으로 그렇죠. 나가려고 하는 좀 이제 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투스리 풀카운트. 자 지금도 돌렸는데 일단 휘두르고 보거든요. 많이 좀 높고 많이 몸쪽이었는데 팀 내에서 네. 내기란 것 같아요. 안타 누가 많이 치는지.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리그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번씩 홈런이 나오면 그 사람이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런 대회에서는 또 홈런 가장 먼저 친 사람한테 뭐 밥을 사준다든지. 자,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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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쳤네요. 좌익수치를 넘기는 안타. 아. 야,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높이 솟구쳤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처음에 딱 맞는 순간에는 이게 맞는 순간은 사실 아 그리고 장외홈런급이었거든요. 아 이게 어제 저희가 중계했던 구장하고 네. 오늘 중계한 구장하고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아 맞다 맞네요. 어제는 이런 타구였으면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예. 중견수가 100m였고 예. 좌익수 우익수가 90m였습니다. 네네 여기가 지금 한 저기 센터는 지금 15m가 더 길거든요. 네네 경기장이 어제는 이런 볼이 저희가 홈런이 그렇죠, 3개인가 4개인가 그렇죠. 나왔는데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다 넘어가길래 펜스가 아 짧으니까 이 정도 타구면 넘어가겠구나 해서 이번에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네.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니 왜냐면 어제 같았으면 이게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어제 C구장 같았으면은 아 D구장에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 이제 다 이제 스윙이 다 달라졌어요. 네, 욕심들이 네. 잔뜩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뭐 누가 먼저 홈런 치나 뭐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한 것처럼 아주 그냥 스윙이 왜냐면 3번 타자 이지훈 선수가 오늘 사사구만 3개째거든요. 오늘 안타 하나 쳐야 돼. 안타 지금 못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멀리까지 와서 네. 이렇게 왔는데 출루 한 것도 이제 좋지만 자 오늘 손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워너비에서 안타 없는 선수가 딱 3명이네요. 지금 타석에 있는 이지훈 선수 쳤습니다! 아, 이번 코스 가지마 우중간 중견수 아~ 잡아내네요. 아 2루 주자 태그업 했어요. 2루 주자 태그업 아우 센스 있네요. 네, 이게 그 점수차가 크다고 해서 이런 플레이 비신사적이라고 뭐라고 할 게 못 되는 게 대회는요. 그렇죠. 몰아칠 때 몰아쳐야 돼요. 그렇죠. 예. 절대 이게 비신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쳤습니다. 아우 투수 앞을 지나가는 깔끔한 중견수 앞에 안타.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거에서 2루 주자가 태그업을 한 플레이가 네. 소중한 1점이 됐죠. 그렇죠. 네. 마운드 같은 경우도 타구가 빨라서 홈에서 이제 승부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유 있는 1득점이 된 거죠. 네. 토너먼트는 변수를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무조건 뽑을 수 있을 때 뽑는 게 좋습니다. 자, 타석에는 최용재 선수. 4번. 아, 5번 타자 최용재 선수. 최용재 선수 오늘 2타점 적시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SP
브렉버드 같은 팀 같은 경우도 끝까지 재미를 위해서는 야수분들이 이제 화이팅도 내주고 마지막까지 이제 투지를 조금 보여줘야 돼요. 조금 이제 루즈한 경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경기장에서 쳤습니다. 아! 좌중간 칼났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 홈까지 여유 자, 있죠. 자, 일루즈자는 3루 이미 돌고 있어요. 예, 홈까지 들어왔고. 아, 타자 주자. 3루 뛰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여유 있게 세이프. 자, 3루타 기록하는 최용재 선수. 야, 중견수와 좌중간을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네. 네, 아주 좋은 방망이였어요. 각도가 정말 이상적인 각도로 날아갔거든요. 발사각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홍명우. 오늘 자익스 앞에 2타점 첫타가 있었는데 콜플레이 중견수가 이미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3아웃 체인지. 자, 3점을 더 추가하면 15-2로 워너비가 앞서는 가운데 4회 말 SP 블랙버즈의 반격을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타운 야구장입니다. 아, 화성 시장대 전국 4인 야구대 비출부 64강 둘째 날 D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워너비 대 SB 블랙버즈, 블랙버즈 대 워너비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4회 말 SB 블랙버즈의 반격이 시작이 돼야 할 텐데요. 지금 15-2로 13점 차라서 이번에 점수를 내지 못한다면 콜드로 경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이규영 선수. 오늘 좌익스플라이로 첫 타석 좌익스플라이로 올라왔습니다. 아, 박상현 선수군요. 박상현 선수. 본래 출루했던 박상현 선수. 네, 지금 워너비 베이스도 끝까지 사실 이런 게 오히려 한 대 팀에 대한 예우거든요. 그럼요. 점수 차이가 열심히 많이 났다고 막 바꾸고 이런 플레이는 유격수 잡아서 일루로 길게 아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그런 플레이는 이제 상대방의 이제 예의가 없는 플레이인데 끝까지 이제 베스트 멤버로 예의를 다하는 모습도 아주 좋습니다. 베스트 멤버나 마나 선수가 딱 이게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선수가. 항상 꼭 이러면 이제 투수 몇 번 해본 사람 한번 올라가볼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격수 김창규 선수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요. 쳤습니다. 다시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잘 잡아내고. 아, 유격수 연속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는 SP 블랙버스. 자, 투아웃 순식간에 또 만들어버리네요. 블랙버스 팀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과감하게 스윙을 해주면서 볼넷을 노리기보다는 자기 실력으로 풀어나가기를 원했는데 좀 아쉽게도 는 좋지 못했죠.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이용준 선수 오늘 안타 타점 올리는 안타 텍사스성 안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누가 2점 중에 이제 지분을 몇 없는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타점이 오늘 5번 타자 이창원 선수가 하나 있고 9번 타자 이용준 선수가 하나 있네요. 50-50. 아우 좋은 볼이네요. 같은 손에 이제 왼손에 휘말아가는 볼도 어렵지만 저런 그렇죠. 까다로운 폼을 가지고 있어서 바깥쪽으로 휘는 듯한 던지면은 저런 볼은 저런 볼도 근데 사실 치기가 어려워요. 아, 낮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선수 또 컷
직선에 볼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 저 멀리서 들어오는 기분이 나거든요. 자, 커트성이 돼버렸네. 파울, 풀 카운트. 끝낼지 아니면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주자가 주도를 할지 하다가 쳤습니다. 아! 아! 3루만에 가는 안타. 방금은 오늘 2안타째. 네. 상당히 이용적인 배팅이었어요. 예, 아우 툭 갔다. 그렇죠. 그렇죠. 미는 아, 이용준 선수 오늘 그 1루수에서도 좋은 수비 모습 보여줬는데 유일한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용준. 네, 거의 방망이를 던지다시피 했거든요. 끝까지 시야를 확보를 해주면서 참 좋은 코스로 안타를 만들어줬습니다. 1번타자 최명예 선수죠. 오늘 삼진 하나, 투수 딱볼 하나 기록하고 있는 최명예 선수. 1루에는 2안타 기록하고 이용준. 그리고 못하지는 감독님들이 있어요. 감독 그거는 뭐 그 팀 마음이겠죠? 최명진으로 쓰신 건지 최영진으로 쓰신 건지 좀 헷갈리네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송 중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야죠. 저기 워너베이스볼 같은 끝내야죠. 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이렇게 되면서 경기 종료! 4회 콜드승으로 워너비가 32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게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게임에 뵙겠습니다.